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25, 21의 삽입곡이 되겠고요. 최근에 드라마와 더불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되겠는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날씨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굉장히 산뜻하면서 서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컬의 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좋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인트로 없이 바로 퍼스트 파트로 진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컬이 개성이 강하거나 그 다음에 서정성을 조금 표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컬의 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비어있는 듯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어필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벌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점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면 먼저 전체적인 리듬 구성이요. 트리플렛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엿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 드럼 프로그래밍 강좌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트리플렛 리듬을 구현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불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플렛을 이용을 해서 블루스 장르의 리듬 패턴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셔플 리듬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로우파이하게 등장을 하면서 서정성을 더해주고 있는 이 아르페지오 사운드도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그리고 좀 전에 보컬에 대한 특징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면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악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보컬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들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But I, 네 생각으로 그리고 B파트로 가면서 살짝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각 비트마다 킥이 위치를 하고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트리플렛 리듬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하이의 사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는 클랩 사운드라든지 이런 점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러스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는 색깔이 조금 어둡고 부드러웠다면 코러스 파트에서는 확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멜로디로서 중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신스 사운드를 이용을 해서 특정의 라인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컬은 강조해야 되는 가사만 나타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비되기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영상과도 굉장히 매치가 잘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특히나 반전이 되어지는 예를 들면 그리워하는 무드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반전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낼 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러스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나눠서 앞과 뒤에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어지는 강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이번 강좌에서 사용해볼 DAW는 저희 강좌로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FL 스튜디오 모바일 버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FL 스튜디오가 모바일 버전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해주었는데요. 다양한 플러그인들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상의 추가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좌를 이어가면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사용되어진 악기는 FL 스튜디오의 기본 악기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